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레스티지 골라의 김사원 aka 베이지입니다. 저도 드디어 이번에 신기종을 리뷰를 하러 떠나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리뷰할 항공기는 중동 아랍에미레이트의 제2의 항공사죠, 에티하드 항공입니다. 에티하드 항공의 B787-10 손가락이, 네, 아무튼 10을 타고 아부다비를 경유한 다음 하늘 위의 호텔이죠, A380-800을 타고 파리에 도착하는 일정인데요. 오, 신나는데. 와, 모두가 저를 쳐다보죠. 파리까지 가시나요? 네. 카드 5로 끝나는 카드 주시겠어요? 5로 끝나는 카드요? 그거 있으셔야 돼요, 스마트. 없으면요? 사진으로도 없으면. 그럼 카드 번호가 없으면 저희 숙여. 정말 순간 당황했지만 드디어 에티하드 항공의 티켓을 발권 완료했습니다. 에티하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결제했을 때 사용했던 카드를 실물로 갖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실물로 갖고 계시지 않으면 앞뒷면을 사진이라도 찍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에티하드 항공의 적립은 어떻게 돼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신들의 자체 프로그램이죠. 에티하드 게스트라는 자체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적립 제휴를 맺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으로 또 적립을 하실 수가 있어요. 787-10이에요 여러분. 787-10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유명한 최신상 기종이기도 하지만, 네, 이번에 에티하드 항공에서 정말 큰맘 먹고 지난해 12월에 인천 아부다비 직항 노선에 투입을 한 기종입니다. 에티하드 항공이 이 한국을 얼마나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는지 또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787-10이 투입이 되는 게 오는 7월까지, 그 다음에는 제가 아부다비에서 파리로 갈 때 탈 A380-800으로 대신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당황해. 하이. There will be first seat this year. No sitting here. Yeah, thank you. 드디어 에티하드 항공 B787-10에 탑승을 했습니다. 짜자잔, 굉장히 고급스럽죠? 저 조명 좀 보세요. 에티하드 항공의 자카드 문양을 이 조명에도 이렇게 또 아름답게 매칭을 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시트의 정식 명칭은 비즈니스 스튜디오 타입이에요. 에티하드 항공은 비즈니스 타입이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스튜디오 타입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B787과 A380 라인에는 신형 비즈니스 스튜디오 타입이 또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탑승하고 있는 이 787-10 기종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와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 이렇게 두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내 전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앞에 있는 좌석과 마주보고 있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 룸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늑하고 뭔가 저만의 공간이라는 그런 기분이 확실하게 드는 좌석이고요. 자, 여기가 제 스크린, 그리고 짠! 레그룸이 되게 넓어요. 여기 아래에는 아예 사이드 테이블, 포토넘 사이드를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는 충전, 소스도 뽑을 수 있는 곳. 이제 기내식을 시켰잖아요. 에티하드 사전과 기내식 신청이 따로 있고, 올데이와 알라카르테라는 카드 두 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광어가 부드럽긴 부드러운데
맛있는 소금 소스를 먹은 것 같아요. 피만 소스가 되게 맛이 없고 야채 향이 많이 나고 이러지 않아요. 통피만 소스 자체는 굉장히 맛있고 풍미도 좋은데. 아 근데 이게 그 코스 요리로 나오는 거예요? 올데이 다이닝이라고. 이 에티하드 항공의 올데이 다이닝은 따로 코스 요리로 제공되는 게 아니고 이 디저트 라인도 원차 나오지 언제 나오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먹고 싶으면 시키시면 된다고 합니다. 어메니티 파우치의 브랜드는 아쿠아 디 파르마라는 브랜드. 내용물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어메니티. 중동 항공사들이 약간 이렇게 향수를 어메니티 파우치에 넣는 걸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내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다니 조금 아쉽습니다. 풀플랫을 하고 살짝 누우면 여기가 이렇게 팔걸이가 되네요. 되게 편해요. 이러고 자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게 저 이불을 덮는 순간 너무 행복했어요. 향이 너무 좋아요. 지금 착륙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아침 식사, 그러니까 알라카르트를 서빙을 하고 계세요. 술은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고 이것도 조금 짜요.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9시 45분, 그러니까 10시간 정도 된 비행이었는데 일단 뭐 기내식 같은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좌석 자체는 저는 이런 세미룸 타입은 이번에 처음 취재를 해보는데 굉장히 편했고 뭔가 1인 벙커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3 days later. 자, 라운지에 갔다가 이제 나왔어요. 보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인천으로 가는 에티하드 항공 787-10에 탑승했습니다. 오자마자 여기에도 정신이 팔렸어요. 인천에서 아부다비 로반에서는 검은색깔 어메니티 파우치를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센스있게도 이렇게 아부다비에서 인천으로 돌아가는 편에서는 노란색 컬러를 또 다르게 제공을 하고 있네요. 이 787-10 같은 경우에는 기존 드림라이너와의 차이라고 한다면 일단 수용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 외에 또 환기 시설 그리고 습도 조절 능력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에요. 제가 인천 아부다비 구간 거의 한 7시간 정도 비행을 하는데 다 막혀있는 벙커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산뜻하다는 느낌을 또 받았고 촉촉하다는 느낌을 이렇게 온몸에서 느낄 수 있어요. 피부가 별로 건조해지지도 않고요. 보실래요? 이렇게 팔걸이 뒤에 보시면 여기가 창가 자리 이런 게 다 환기시설이에요. 짠! 올려볼게요.
여기 위에도 다 환풍기가 있어요. 이렇게 기종 전체로 공기 순환이 아주 잘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타터가 나왔습니다. 저는 연어 귓말이를 시켰는데 비주얼이 되게 신기해요. 뭔가 되게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입니다. 맛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비빔밥에 들어가 있는 채소랑 고기 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고추장이 아주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그런 매콤 고추장이에요. 고추장. 진짜 이 인천 아부다비 노선 기내식 담당하시는 업체가 어딘지는 몰라도 나트륨 조금만 줄여주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신기종 들어온다 그래서 한국분들이 진짜 설레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기내식 먹고 실망하셨을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인천까지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B787-10까지 두 번째 탑승을 완료를 했어요. 총평을 하자면 인천 아부다비 노선에 이 787-10을 에티하드 항공이 투입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일이죠. 그 리뷰어로서 그리고 항덕이면 이 787-10을 굳이 경유하지 않고 직항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크게 흠잡을 부분은 없어요. 매번 좋다고 말하는 것도 리뷰가 아니겠죠. 이번 노선에서는 정말 실망스러웠던 게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기내식이에요, 여러분. 기내식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착륙을 해야겠습니다. 제 다음 출장지, 다음 취재 기종이 과연 뭘지 저도 모르지만 함께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열심히 리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 잠시만 이거 해달라 그랬죠? 저희 프레스티지 고릴라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아! 그리고 저는 인스타그램 담당자에게 nope. 그럼 진짜 안녕.